찾아오는 BJ뮤직의 떠나는 장치작업. 오늘 벌써 40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8월 29일 40번째 방송입니다. 40번째 방송. 와, 오래됐다. 진짜 오래됐네. 이제 그만둘 때가 돼가는 것 같아요. 빨리 신입 BJ가 와서 제자리를 뺏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합회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방송 시간은 연합회님 같은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시작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오늘 특별 손님이 있습니다. 네, 특별 손님이 아주 멋있는 컨텐츠 가져와서 제가 늘 궁금해하던 내용을 오늘 멋있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뭘 계속 오래오래 해달라고 그래. 화요일 저녁 때 내가 친구를 못 만나. 친구를 개인 시간이 없어. 맨날 방송도 하고 오늘도 회식하다가 고깃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방송 시간 때 후다닥 달려왔어요. 고기 나그그 불판에서 구워 구그 구워 지금 항정살 남아 있는 걸못 먹고 와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계속 오래오래 해주려면 방송할 때마다 별풍선 300개씩 쏘세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야, 300개 별풍선이면 3만 원이야. 와, 대박. 오케이, 많이 양복해서 설마 고기를 두고 왔습니다. 네, 저는 못 먹고 다른 분이 먹으라고 두고 왔습니다. 네, 하여튼 네, 어찌됐든 간에 고기를 뒤로 하고 달려온 BJ 뭉치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지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요, 네, 늘 그렇듯이 뉴스 브리핑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를 가져갔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나 요즘 우리 정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네,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가 뭔지 아세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거래를 하다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특별한 기술을 탈취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죠? 거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이나 산업 기술 같은 게 노출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양심적으로 그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걸 몰래 뺏어갖고 자기네 걸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산업 기술이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 손해액의 3배가 넘는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표 발의했네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연합회님이 떡볶이를 만드는 노하우가 있는데, 어떤 호텔 같은 데 들어갔다가 거기서 매장을 하다가 나왔는데, 연합회님이 빠지고 나서는 거기서 주스 떡볶이라고 해서 떡볶이점을 계속 운영하시는데, 연합회님의 노하우를 갖고 떡볶이를 파는 거죠. 기술만 빼고 싹 빼가는 그런 식의 기술 탈취 행위들이 그동안 꽤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갑질 행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중소기업이 손해보고 뭐 고소해봤자 이기기 힘든 그런 형태가 됐었는데, 이거를,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와,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떡볶이 사 먹겠다. 이야, 대박. 감사하구요.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라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네, 다음 뉴스는요, 정부가 중소기업에 차세대 네트워크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차세대 네트워크 신사업 육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이라고 부르죠?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장비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합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전 과기정통부라고 하죠. 그리고 에텔이라고 하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KTNF, 테라텍, 렌비정텔레콤, 아라드 네트워크스 같은 중소기업의 4개사에다가 SDN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전한다고 29일날 협약식을 체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는 사업인데요. 이제 벌써 가을이 되더니 이런 과제들이, 이런 행사들이 좀 있죠. 가끔 정부 연구원에서 만든 영수, 예,
하여튼 정부에서 만든 이런 기술들을 민간 기업에게 이전하는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그게 주로 가을에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별히 아이템이 없는 기업들이 뭔가의 R&D를 하기 위해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싶을 때는 이 가을에 나오는 이런 정부에서 나오는 기술 이전 사업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다 주는 기술 이전 사업 같은 걸잘 기다렸다가 그 자사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그걸 갖고 핵심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좋은 사업, 회사를 키워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죠. 이 그런 이제 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 애트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나오는 기술들은 굉장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하고 있던 기업 하나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만든 특허를 하나 이전받아가지고 그걸로 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꽤잘 먹고 살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오는 그 기술을 이전받아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은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는 회사는 있는데 이 과지 그 기술이 없다라고 하시면 이런 기술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아, 채팅창 볼게요. 아, 지금 옆에 계속 이제 게스트가 계셔가지고 4시가 됐어. 4시가 돼서 오른쪽에서 안 봐요. 과기정통부가 미래부가 아닌가요? 라고 올리셨죠? 제가 왜 대답을 안 하겠습니까? 이거는 당당님이 대답하실 거니까요. 네. 다음 뉴스는요, 네. 중소벤처기업 광주전남청에서 중소기업 수출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수하나요? 맞대요, 네. 중소벤처기업 광주전남청, 네. 중소벤처기업부, 예. 중기부라고 하죠. 중기부청 광주전남청에서 예전 이제 중기청 광주전남지부죠. 여기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29일 날, 네. 오늘 28일이니까 내일 오후 5시에 광주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최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를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얘기고요. 네. 한번 그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기업들 중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수출하고 싶어 하는 노하우가 필요하신 기업들은 한번 참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삐지지 마십시오, 연합회님. 네. 맞대잖아요. 제가 좀 늦게 대답해서 삐져갖고. 다음 뉴스는요, 네. 농림축산시 식품부입니다. 농식품부죠. 농식품부에서 말했고요. 정부기관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울까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농축산부, 예, 농식품부는 2017년 에이팜쇼라고 해서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현 정부가 일자리 대통령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에 많은 행사와 그 재산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비용이. 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도 양재 AT센터 아시죠? 거기서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답니다. 8월 25일부터 시제 어제까지 했네요. 아, 이런 또 지나간 거 했다고 또 연합회는 난리 나겠네. 또 지나간 거 했다고 또 난리 났네요. 하여튼 어제까지 했답니다. 네. 귀농 귀촌 박람회, 농식품 일자리 페어 등 예,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좀 지나서 아쉽네요. 한번 가보고 싶다. 저는 나중에는 귀농이나 귀촌도 해보고 싶어요. 네. 뒷북 전문, 네, BJ 뭉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뒷북 전문, 네. 다음 뉴스는요, 예, 다음 뉴스, 예.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이라고 하죠. 줄여서 기정원, 예,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익숙한 기정원은 R&D 초보 중소기업에게 23억 원을 지원한답니다. 어떻게? 2010년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획지원 사업으로 89개 회사를 선정해서 24일날 협약을 체결한다고 23일날 밝혔네요. 협약을 체결했네요, 그죠?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해서 개발 타당성 분석, 시장성 조사, 성공 가능성 평가 등 R&D 기획을 지원하는 기술개발 사업화 성공률 높이는 사업이고요. 일종의 컨설팅 사업이죠. 네. 이 컨설팅 사업을 89개 회사를 컨설팅해 주는데, 네. 23억 원을 쓴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컨설팅 받고 나면은 추천 과제를 연계돼서
우수관절이 이렇게 연결을 돼서 대상과제가 추천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는 사업별 과기를 해서 우대가 되고요. 네. 이래서 기정원은 R&D 초보 중소기업의 재직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 강화 교육도 매월 오프라인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거 교육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죠? R&D 초보 중소기업의 재직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R&D 기획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은 전문위원들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500만 원을 89개사를 준대잖아요. 아유, 계산하기는. 원래 기사는 원래 뻥을 치는 거예요. 과대 광고를 하는 겁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우리 연합회님이 되게 깐깐해요. 어제 방송할 때는 안 나왔나, 이분? 없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주 상담회를 진행하는데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네. 중소기업 중앙회가 11월 달에 하는 거네. 이건 뒷부가 아닙니다. 11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좀 기다리면 볼수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뭐 이렇게 얼굴 보 오늘 되게 전문가라서 연합회님 또래가 아니에요. 네, 기다리지 마세요. 하여튼 이번 상담회는 수출 상담회를 하고 있고요. 1대1 매칭 상담도 하고 있고 바이어 사이 정보도 제공하고 상담시 성격 등 무료로 지원이 되는 등 500개 회사를 수출 상담회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내달 9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하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좀 흔들어 달라고 하시네. 뭐 이렇게. 기다려요, 연합회님. 이분 이 시간 떡볶이도 안 팔리고 맨날 이러고 계셔. 다음 뉴스는 코테라 뉴스입니다. 네. 네, 코테라가, 네, 한국 기술개발협회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네. 2017년도 중소기업 홍보 및 SNS 마케팅 역량 무상진단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제가 평생교육원에서 SNS 마케팅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서 SNS 마케팅을 실제로 해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저희가 아예 사업을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SNS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을 저희가 제휴해가지고, 중소기업의 홍보 및 SNS 마케팅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코칭 진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신이 카페에서 신청서 받아가지고 신청하시면 저희 협회에서 방문해가지고 그 기업의 마케팅 역량을 평가해 드릴 거고요. 그 평가에 따른 제안도 드리고 그 제안에 따라서 컨설팅까지 진행해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신청하시는 업체들 제가 잘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제품 만드셔도 예, 공짜는 아니고요. 진단이 공짜고. 진단은 공짜고, 실제 액션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조수떡볶이가 SNS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기사를 언론 홍보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를 확인해가지고, 뭐 비용을 내고도 할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제안을 받아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물론 저희는 그 협회 멘티 기업을 돕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원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최대한 싸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업체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 보시면 진행해 드릴 거고요. 우리 연합회님이 만약에 신청하시면 제가 특별히 제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볶이도 먹으러 가야죠. 다음 뉴스는요. 짜잔, 이게 뭘까요? 짜잔! 네.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업정치정보신문의 그러니까 기업정치정보신문의 인터넷판이 오픈이 임박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오픈했고요. 오늘 오픈했고 열심히 기사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인턴십 화면이고요. 잠깐 나왔으니까 실제 접속해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거 잠깐만요. 우리 방송하는 컴퓨터가 너무 느려요. 브라우저 뜬데 한참 걸려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랑을 하고 가야 해요. 저희가 타블로이드판 종이신문을 발행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는 접근하는 방법들이 이제 종이신문을 좀 많이 안 보시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해서 보시는 형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인터넷 신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또 인터넷 신문 전문이라서 왜안 뜰까요, 이게? 아,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렇군요. 아, 떴네요. 아, 떴습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이건 주소를 투철하군요. 접속도 늦는 건 아니겠죠? 네. polishfund.kr이라고 치시면 저희 이제 신문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모바일로 접속하시게 되면 모바일 쪽으로 최적화돼서 모바일 웹사이트가 나오게 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PC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기사가 나오고 화면도 나오고요. 저희 인터뷰 기사도 쓰고 있고 각종 뉴스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참고로 뭐 이런 이제 기업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는 거 왜냐면 저희가 기업들한테 컨설팅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시장 동향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박태진 편집국장이나 보이십니까? 박태진 편집국장 제가 올린 기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실 옆에 계신 분이 올린 그 기사도 있을 거예요. 아 오늘 그 일단 좀 이따 보실 거겠지만. 일단은 쓰신 기사가 있으니까 아, 그 기사를 올리셨는데 이거 쓰신 거잖아요, 그죠?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셔가지고 기자명에다가 그 강연님 이름 못 넣고 일단 제 이름 넣어놨어요. 그래서 회원가입하시면 제가 바꿔드릴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사를 올려주신 것도 이 기사 쓰신 분이 지금 나와 계세요. 네, 구글이 떴네요. 그죠? 자, 이제 가렸고요. 어쨌든 예, 제가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맡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무국장도 맡고 있고요. 편집국장도 맡고 있고요. 네, 서울 지회장도 맡고 있고요. 블랙벨트도 맡으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원소스 멀티유즈 이제 한 사람 여러 가지 하는 거죠. 그죠? 상가연회님도 떡볶이도 팔고 계시고 떡볶이도 만들고 계시고 홍보도 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죠? 사장님도 하고 회장도 하시고 다 하시니까 할수 있는 거다 해요. 제가 원래 일복이 많아요. 하여튼 저희 인터넷 신문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좋은 정보 많이 많이 채울 테니까 많이 많이 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곧 협회장도 맡으시고 싶죠? 우리 협회장님이 너무 건강하셔서 제가 맡으려면 한 5, 60년 있어야 돼요.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코너는 뭘까요? 늘 알고 계시는 제 코너는 네, 스타트업 벤처기업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오늘 소개할 기업은 어떤 회사일까요? 요즘 날씨가 되게 좋잖아요. 네, 날씨가 되게 선선하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여가지고 제가 여행과 관련된 회사를 뽑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회사는요. 와그트래블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행 액티브 예약 앱.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여행을 갈때
패키지 상품은 잘 예약을 안 하시고 현지에 살수 있는 것들 액티비티 여행 상품을 따로 하나 각자 예약해서 할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약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대표님이세요. 선우윤 와가트래블 대표님인데 이 회사가 되게 재밌는 게 오픈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매출이 800%가 늘어난 대단히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오늘 소개한다고 합니다. 회사 이름은 와그트래블이고요. 여기 보면 와그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이 회사가 만든 어플이 와그라는 어플입니다. 와그라고 하는 여행 어플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갖고 가시면 그냥 어디가 사진 찍고 어디가 사진 찍고 이러고 오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가서 맛집도 가보고 싶고 그 지역에 가서 특별한 이벤트도 참석해보고 하고 싶은 즐길 거리 같은 이런 걸다 확인 직접 예약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자유여행 상품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일종의 여행 상품을 하나하나 예약하려고 하는 그런 니즈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여행 액티비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그라는 회사의 어플을 이용하지 와그 어플을 쓰시면 현지 이동수당,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만 탈수 있는 이동수단이나 유명 관광지 입장권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약간 소셜커머스처럼 싸게 살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외국뿐만 아니라 제주도나 부산 등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분이 놀거리뿐만 아니라 숙소 예약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제 걸 진행하고 있어서 와그트래블 같은 깔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와그라는 앱을 깔면 되고요. 지금 8월달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그러니까 이제 구글 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70만 명이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 와그 앱을 이용하는 분이 월 방문자 수가 70만 명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어플을 쓰고 있고, 네,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론칭한 지 1년 3개월 만에 매출이 800%가 늘어난 대박이라는 회사인데요. 이분은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여행 액티비티를 예약해서 어플을 만들겠다는 걸이 아이디어만 가지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 선정이 돼서 거기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창업 자금을 1억을 받았고 그 안에서 투자사로부터 2억을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3억으로 투자한 거죠. 되게 안정적으로 큰 회사게 그 아이디어 하나만 갖고 시작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우리가 꿈꾸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돈으로 한게 아니라 다 투자를 받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걸 하기 전에 이분 여기는 안 적어놨는데 뭘 했냐면요. 우리은행에서 만든 여행, 인터넷 뱅킹 어플 있잖아요. 위비톡, 예. 위비톡을 만든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나가던 대기업에 다니다가 그 회사 그만두고 나와서 위비톡을 만든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개발을 하다 보니 이 어플을 만드는 이앱 시장에서 거기에 눈을 뜬 거고 그럼 내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벤처 창업학교에 선정이 됐고 거기서 투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SNS 마케팅 채널을 운영했는데 거기가 팔로워만 50만 명, 네. 50만 명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팔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여행 상품 팔아봤더니 홍이 좋아서 이걸 사업화하려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와가 트래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홍보 마케팅을 다 SNS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 저희 협회가 SNS 마케팅 컨설팅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은 기업들이 SNS를 갖고 거의 다 마케팅 광고를 다 해요. 그래서 이그 와가 트래블 같은 회사도 네이버에 있는 네이버 포스트라고 해서 네이버 모바일 블로그가 있거든요. 네이버 포스트에 1인 방문자가 50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글만 하나 올려도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기 때문에 사업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마케팅 비용을 200만 원도 안 썼다는 거죠. 거의 그냥 알바생만 써가지고 열심히 사진 찍어서 올린 거죠. 글 쓰고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페이스북 열심히 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는 이유, 제가 SNS 마케팅 일을 강의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큰 돈을 들여서 강의를 광고하시고 마케팅하기가 할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것도 다 돈이니까 힘드니까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게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조수석 뽑기도 언론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마케팅 많이 하시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알릴 수 있어야거든요. 근데
그저 우리 상가 연합회님의 돌솥볶기가 안양역에다가 그 광고를 올리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질문할까 제가 또 전문가라서 말씀을 드리면 페이스북은 40, 50대가 많아요. 40대, 50대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업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 같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직 전문위원들은 페이스북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 아무래도 연합회님 같은 경우는 떡볶이를 먹을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떡볶이는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편이니까 상대적으로 영하신 분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이 훨씬 좋죠. 인스타그램에 맛있는 떡볶이 사진을 올리고 거기서 그 돌솥볶이 그 비산점에 가서 비산점 맞나? 그 저기 연합회님네 매장에서 맛있는 사진 먹고 찍어서 올리시면 뽑아가지고 뭐 튀김을 서비스 준다거나 이런 식의 이벤트를 해보시면 동네 아이들은 무지하게 몰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또 네, 홍보가 되니까 있네. 먹스타그램 맞습니다. 네. 요즘 음식점 가보면 거의 다 그냥 그런 거잖아요. 먹고 있는 사진 찍어서 자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면 음료수 같은 거 서비스 다 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음식점 같은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SNS를 많이 활용하면 좋고요. 네. 하여튼 떡볶이 만드는 법, 떡볶이 맛있게 먹는 법, 뭐 이런 것들 같은 거 올리면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순서는요. 네. 하여튼 와그 트래블이라는 업도 있고요. 네, 다음은요. 좋은 정보 다 알려줬죠? 이럴 때 별풍선 100개 딱 쏘는 겁니다. 네. 다음은요. 이번에는 제품 소개예요. 제품. 오늘 소개할 제품 어떤 제품일까요? 우리 저 기다리고 계신 분을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오늘 제가 마케팅 광고에 대한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짜잔, 바로 이겁니다. 네. 공중 광고판이 되는 헬륨 풍선형 드론 스카이입니다. 감사합니다. 별풍선 18개. 이거 욕하는 겁니까? 나한테 욕한 겁니까? 예? 이거 별풍선 드는 겁니까? 욕한 겁니까? 진짜.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축구공같이 생긴 게 드론이에요, 드론. 드론 아시죠? 그 하늘 날아가면 사진 찍는 거. 드론인데 저게 광고판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프로젝터 역할을 해서 저기다가 어떤 광고물을 틀수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스카이라는 헬륨 풍선형 드론을 만든 업체가 오늘 이 제품이 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어디서 쓸까요? 네. 이 제품을 지금 도입하려고 고민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사는 현재 디즈니 공원에 드론 광고판들을 날아가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카이라는 드론을 이용해서 말이죠. 팽창형 드론을 광고에 이용하려는 이런 수요에 부응해서 에어로시안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고요. 스카이고요. 이거는 헬륨가스를 채워가지고 풍선을 만든 거고 약 3m, 지름이 3m인 거고요. 주위에 프로펠러가 달려서 특정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비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달고 있기 때문에 공중 촬영을 하거나 원래 목적대로 프로젝터로서 그 자체에서 이미지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요거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가 초대 손님이에요. 거의 다 준비됐어요. 요거까지만 할게요. 기다리세요. 네. 그래서 이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대중의 시선을 끌 때는 이렇게 쫙, 그 이제 땅에다가 프로젝터로 싹 쏘게 되면, 그 땅바닥에 이렇게 광고를 낼수 있는 광고물의 역할도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혹시 드론을 날려보셨나요? 드론을 날리게 되면 되게 어려워요. 저희 아이도 드론을 갖고 노는데 아이들 중 초보용 드론을 올라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건 좋은데 실제로 드론을 날리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에어로시안 회사는 이 드론을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버전을 만들고 한번 충전하면 3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해서 어떤 거냐면 자동차 레이싱 경기 같은 거를 촬영할 수 있게도 할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큰, 그 뭐죠? 그 풍선 같은 거에 광고물을 해놓은 것처럼 이제 이걸 드론으로 만들어서 그냥 띄워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동을 할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를 하나 만약에 구입을 하시면 연합회님이 안양역으로부터 그 연합회님이 계신 떡볶이집까지 계속 여기에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하면서 계속 따라다니게 하는 거고요. 외축공이 아니고요. 디자인은 다양한데 제가 그 사진 자료를 찾은 게 특공일 뿐이에요. 네.
이게 아마 축구 경기장을 중계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축구 경기장을 중계하면 안 되죠. 풍선이니까요. 헬륨가스가 들어간 풍선이기 때문에 공을 흉내낸 거고요. 농구공이 될 수도 있고, 럭비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제가 캡처한 이미지가 축구공일 뿐이 나네. 자, 오늘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네. 연합회님 긴장하세요. 드디어 연합회님이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마이크 옮기고요. 네. 자, 다음 순서는요. 네. 짜자, 오늘 최대수님은 바로 오늘 코너는 이겁니다. 특별 코너고요. 전문가에게 듣는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강대신 연문위원을 모셨습니다. 짜잔, 짜잔, 짜잔. 네, 이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대신입니다. 위원님. 예. 여기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우리 협회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데, 이제 제가 나와서 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지 않나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저희 그 전문위원 자격증을 수료하신 분이고요. 네. 어디서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예, 예. 28기 예, 강대신입니다. 저희 후배 위원님이신데 워낙에 이쪽에 전문가셔서 제가 모셨어요, 특별히. 오늘 저기 이야기를 협동조합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저도 궁금하고요. 뭐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요. 협동조합이 뭡니까?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이 이제 그 대기업 위주의 그 경영 그 자본 대자본에 대비해서 소자본 그 중산층이야 소규모 자본을 통해서 옛날에 그 두레라든가 그런 어떤 개 모임처럼 소자본을 가지고 있고 서로 이제 생산과 소비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소자본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이루는 이런 조합을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몬드라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우리 저희 강대민 위원님께서 잠깐 인터뷰를 하시겠다고 모셨는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고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냐? 첫 번째 순서로, 생협 같은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예, 생산자 협회는 생협이라고 그러고요. 소비자 협회하고는 좀 별개로, 이렇게 생산자 협회를 약자로 생협이라고 합니다. 예, 협동조합, RU에 이제 드는 거죠. 협동조합의 유형이 이제 생산자, 소비자, 직장조합, 그다음에 이제 그 다, 뭐죠? 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종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를 많이 오셨네요. 예. 한번 넘겨볼까요? 그러면 준비하신 자료를 갖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일단 협동조합 현황부터 말씀해주세요. 우리나라 그 협동조합 설립 현황을 보면 현재 이거는 이제 그 6월 30일까지 자료인데요. 7월 말 자료는 벌써 한 2000개가 또 넘게 나와서 13000개로 자료가 나오는데 일단 확실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이라는 곳에 그 자료를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인데요. 전체로 11,454개가 이제 우리 협동조합이 좀 설립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협, 소비자 협동조합, 직장 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그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그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제 그 유입을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편입되는 개수가 지금 687개가 지금 표시된 걸 우측에서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해관계자하고 우리 이제 협동조합 유형이 아까 생산자 협동조합, 약칭 생협, 소비자 협동조합, 직장 협동조합. 요즘은 이제 직장 협동조합에 이제 학교 협동조합이 굉장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세 번째고 네 번째가 다중이해관계자라고 해서 모든 분야를 다할수 있는 게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서로 틀려도 5명 이상만 이제 구성이 되면 허용해 주는 게 이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기업을 여기다가 협동조합법하고 사회적 기업의 일부 조항을 이렇게 개정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농협이나 수협은 예, 이런 저기 그 생산자 협동조합의 어떤 그 아까 소자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농협이나 수협 뭐 축협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전액 출자한 부분으로 해서 협동조합은 맞는데 예, 일단은 그 정부에서 투자한 전액 투자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아류에는 속하지만 분류에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아, 뭐 이제 그 같이 이제 그 인생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멀리 갈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공유하는 겁니다. 이익 배분에서 협동조합은 그 100분의 10 이하에만 이제 유보금에서 100분의 10만 배당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항상 협동조합의 그 수익이 창출이 되면 그 저기가 저 수익이 계속 쌓이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의 어떤 과거의 그 행태로 봤을 때 어떤 갑질 문화가 이제 요즘 많이 말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소자본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주식회사는 이제 그 일종의 그 미국식으로 해서 주식수로 해서 그 의사결정을 이제 주식이 많은 그 부분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협동조합은 1,000만 원을 출자한 사람이나 그 기본구자 뭐 5만 원을 출자했다면 전관에 5만 원의 기본 출자라고 하면 이 부분도 한 표고요. 1,000만 원 이상을 뭐 크게 출자했다 그래도 의사결정에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이가 주식회사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예, 우리 이 나라에서 이제 그 아까 11,000여 개의 저기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그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출범을 하면서 협동조합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확산이 됐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이 협동조합이 최근에 생긴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수협, 생협, 뭐 농협 이런 부분이 1960년대, 70년대서부터 이 조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적은 자본으로 대기업의 자본을 이제 어떤 뭐랄까 정치적인 용어 같기도 한데요. 뭐 맞선다 그럴까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으로 해서 확산을 시키다 보니까 일종의 그 보수 쪽에서는 좌파로 이렇게 보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서초, 강남, 송파 이쪽에 잘 사는 이 강남 3구에서 협동조합이 이렇게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뭘까요? 우리 그 바리스타 있죠? 커피. 예, 이렇게 5인 이상 서로 정보 교환을 해서 맛을 통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해서 소비자들을 그 이제 이렇게 함께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바리스타 쪽에 그 협동조합이 많기 때문에 강남 3구가 이렇게 조합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 지역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요즘 네트워크도 용어가 좀 자꾸 프레임에 걸리면 좀 불안하게 사용되는데 네트워크 얘기하면 다단계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 떡볶이라고 말씀하시면 떡볶이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이제 뭐 떡을 만든 방앗간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춧가루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업 관계로 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아, 아주 뭐 지역마다 다 이렇게 쉽게 5인 이상이면 충분하게 저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이제 그각 동별로 시장의 그 시정책이다 보니까 관련 그 공무원들이 이런 내용을 많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이제 지역이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이 일부 이제 직원들이 좀 이런 관련 규정을 미숙지돼 가지고 좀 지체되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 막 신청을 하게 되면 잘그 공무원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에서 프랜차이즈는 이제
아직 그 사례가 뭐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 뭐죠? 네트워크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트워크 쪽에서도 이런 게그 프랜차이즈 형태로 해가지고 다단계로 해서 몇몇 군데에서 이게 실행을 지금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유도를 하면서 좀 약간 이거 협동조합의 그 본질을 훼손하는 사례가 좀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협동조합의 종류가 이제 아까 그 유형이고요. 요거는 이제 종류인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라고 이렇게 법에, 협동조합법에 이네 가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부분은 좀그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예, 이런 게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시험 볼 때, 예, 협동조합을 공부하시거나 사회적 기업에 관련돼서 공부할 때는 이 협동조합의 이 표현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예, 일반인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그거를 저기 저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조합 현합 연합회 이두 개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데요. 법조계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에 사회적 기업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협동조합과 다중이해 관계자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제 법률상으로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최소 설립 인원은 5인이고요. 의결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기본 뭐 출자금 5만 원도 될수 있고 5천 원도 될수 있고 뭐 1천만 원도 될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합 구성에 따라서 그래서 1인 1표라는 거예요. 이 출자금의 그 표수가 아니라 이제 1인 1표라는 거고요. 조합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생산자 협동조합하고 소비자 협동조합, 그다음에 직장조합, 우리 대리기사 아까 말씀드린 학교 협동조합은 그 제한적인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협회는 이제 비영리사단법인가 영리사단법인이 있는데 협동조합 범위하고는 별개의 법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협회는 이제 정부 부처별로 해서 인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관련법하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죠. 적용 범위가. 그래서 같은 거는 아니라고 그거 생각을 합니다. 법인격은 같은 거죠. 법인격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이점을 계속 질문해 주시면 중간중간 이제 조금 이렇게 오늘 처음 하는 게 어제 혼자서 했고요. 오늘 이게 이제 옆에가 보이네요. 어제는 전혀 이게 안 보이던데. 그래서 이 차이점은요. 협동조합은 이제 조합원의 권익 향상입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은 공익적인 거,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부분에 있고요. 뭐 장학 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그런 그 범위가 이제 목적에서 목적 사업이 다르다고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범위를 보면 사실상 협동조합은 제한이 없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그 지역에 그 관련된 정부 부처나 그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허가낸 범위 안에서 공익 증진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좋거나 나쁨은 없습니다. 그 지향하는 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차이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좋고 나쁘다라는 거는 좀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설립은 이제 시도지사에서 설립을 하고 신고를 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처라든가 지자체 그 어떤 그 지역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부분에 장이 이제 인가를 내주신다는 부분이고요. 이용 실적에 대한 배당은 100분의 요 밑에 보면 100분의 10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100분의 30 이렇게 적립 부분이 있는데 배당이 이제 그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고 사회적 기업은 그 배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세제상의 혜택이 없는데 사회적 기업은 이제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는 그 협조 부분, 정책에 대한 협조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감세 혜택이 좀 주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이제 감독은
협동조합은 없죠. 사업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그 수익사업의 어떤 그 주식회사하고 어떤 표결권이라든가 어떤 이제 움직이는 부분에서 이 사실상 제한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감독은 그리 크지 않다라는 거죠. 크라우드 펀딩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협동조합이요.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저기 사회적 기업 같은 데서 많이 이제 실시 저기 대시하는 부분인데요. 그 개념은 조금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리더니 예. 꽤 많이 유식해졌어요. 예.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예. 설립 절차는 이제 뭐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발기인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정관과 사무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 지역에 어디 지역에다가 신고할 건지 부처 부분보다는 협동조합은 대부분 이제 지역 지자체에다가 하는 것이 예. 어떻게 제 답변이 좀 틀리셨나요? 이렇게 예. 예. 하여튼 그 이제 설립 동의자가 이제 모집이 돼서 이제 그 구좌에 입금이 되는 그런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창립총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진이라든가 증거물로 회의록 같은 게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하는 그 절차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이제 그 창립총회를 거쳐서 인가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뭐 사무 그 사무실 관련돼서 사무 인계 이런 부분 등등을 예, 설립은 뭐, 저 협동조합과 주식회사, 그 설립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법원에다 등기 낼 때, 법인, 등기 낼 때, 이제 그 어떤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요즘은 이제 20에서 80 정도 이렇게 그 사이로 해서, 이렇게 그 대행을 오히려 그 편하게 하는 정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법원에 가면 그 법적인 그 용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작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한테 쉽게 이렇게 정리하는 게더 좋겠다고 보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학교 기업하고 협동조합 설립할 때 접근할 때 법무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해서 용이하게 시간 절약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단계를 넘어서 이제 7단계에서 이제 출자금을 이제 납입을 해서 예, 협동조합도 법인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법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저기 막 등기를 할때 법원에다 내고 그 등기가 나오면 자기 그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또 별도로 내야 되는 그런 절차는 거의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통장의 잔고 증명서를 통해서 출자금 납입을 해갖고 설립 등기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 지역 관할 법원에 이제 등록을 하면 되고요. 사업자 등록도 자기 그 사무실이 이제 주소지 이 부분에서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는데요. 요 사업장이 바뀌면 바로 또 재저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조합 설립 신고 서류가 있는데요. 그 이제 설립 신고서라든가 뭐 이런 정관 사본 그래서 요런 그 부분은 아예 이제 그 법무사 비용 출자금은 1,000원에서 뭐 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관에 그 기본을 정하시면 돼요. 제가 웰다잉 협동조합은 11명인데요. 출자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1000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5만 원이 기준은 아니고요. 그 조합원 형태에 따라, 모집 형태에 따라서, 뭐 생산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인 경우 있어요. 을지로, 저기, 은평구에 저기 가면, 좀 자빠르땐가요? 잡하고, 이렇게 그 뭐죠? 그 연애, 그 이제 지역에서 그 연애 활동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잡으로 연결하는 이제 그런 협동조합이 은평구에 있어요. 거기는 1,000원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하고, 거기 연예인, 그 음악, 그 악기 다루는 사람하고 이렇게, 거기에 이제 봉사하는 사람, 그 다음에 참여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1,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1,000원에서 5명이 5,000원으로,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부분도 이제 정관에 의해서, 근데 그 사례는 어느 저기, 예, 없는데요. 일단 그법 규정상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1,000원씩 해서 이제 조합원을 어떻게 모집하겠다라고 해서 아이템하고 정리가 되면 설립 신고를 받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법 규정상은 이상이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1,000원에요. 예. 하여튼 논리상은 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설립 신고 서류는 예, 하여튼 뭐 아이템만 좋으면요. 자, 그래서 발기인 설립 동의자 명부라든가 이제 예, 의사록도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는데요. 이 대표이사는 이제 거기에 그 이사 설립이 있어야 되잖아요. 총회에 의해서. 그래서 이사들은 인감이 하나씩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그 대표이사는 주민등록 그 초본 들어가야 됩니다. 뭐 가족관계 확인서라든지, 그러니까 인감 두 통에 저기 가족관계 증명서 하나, 그리고 나머지 이사들은 인감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저기 말그 승낙서에 이제 인감 도장이 같이 찍혀야 되겠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이제 우리가 보통 대표 이사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를 뭐, 크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사장제를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제안을 연임이나 재임이나, 그죠? 연임은 이제 두번 했다가 다시 이제 한번뭐 내려앉다가 다시 뭐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연임 조항이고, 재임은 이제 두번 하고 더 이상 못하는 이게 용어 하나가 나중에 이제 그 분란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관을 작성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제는 보통 이제 자본 출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이사장 부여를 많이 하고요. 대표이사자는 이제 돌아간다는 부분. 그러면 이제 이사장제는 거의 이제 뭐 종신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정관의 그런 부분을 잘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국내는 이제 뭐 와플대학 협동조합과 그다음에 그 장애인 가족 뭐 이런 이제 교육 공동체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멘토부 협동조합인데 교육과 이제 그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LED 중개업을 이제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다중이해 관계자니까 그 정관에 뭐 여러 부분을 다 넣었어요. 교육도 넣고 뭐 제조업도 넣고 중개업도 넣고 이런 부분을 정관에 다 표기가 되면 나중에 사업을 할때 폭넓게 할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일치가 되지 않는 다 각각의 그래서 발기인들의 어떤 직업이 다 16명이 했었는데 다 이제 직업이 틀리는 그래서 거기에서 시너지를 통합만 이루어지면 소위 우리 요즘 잘 쓰는 융합만 잘 이루어지면 이제 그 시너지 효과로 해서 상당히 큰 부분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해외에는 이제 바르셀로나 FC 있죠. 예,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있는데요. 이 도시 전체가 조합원입니다. 예, 바르셀로나 FC 그 부분하고 미국에는 선키스트 뭐 그다음에 AP통신도 협동조합의 부분이고요. 우리 그 협동조합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제 몬드라곤 이제 스페인에 있는 부분인데 스페인에서 이제 3대 기업이 하나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 협동조합에 관련돼서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점도 있지만 설립의 저기는 아주 쉽게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 수익 창출을 지금 아까 만천뭐 이제 이게 천여 개가 넘는데 95%가
그냥 회비 걷어서 같이 얼굴 보고 이런 형태로 좀 안타깝게 수익 창출을 못하는 이런 현상으로 흐르고 있어서 이런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소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그 중산층들이 확산되고 더불어 함께 인생 100세 시대에 같이 가줘야 되는 이런 취지는 좋은데 수익 창출이 참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뭐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적인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돼서 어떻게 지회장님 어떻게 계속 오늘 저기 저기 아유 예 감사합니다 강대장님 네.